안녕하세요. 과양 누나입니다. 오늘은 마늘을 내년 마늘 날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미리 마늘을 까놨었는데요. 얘 이렇게 불구스름한 이런 마늘은 육종 마늘이에요. 육종 마늘은 이 잎이 조그만하면서도 야무지게 딱 다물어져 있어요. 이 마늘을 이 마늘 껍질 중에서도 이 완전 겉껍질을 벗겨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떼주셔요. 이뗀 것을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담으셔서 꼭 어디다 보관하냐면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셔요.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좀 곰팡이도 나고 썩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용기에 담아두셔서 꼭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면 내년 마늘 날 때까지 아마 싱싱한 마늘을 아마 드실 거네요. 이렇게 용기에 지금 딱 시기가 좋아요. 지금 7월 말쯤 이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내년도까지 아마 맛있는 마늘을 아마 드실 거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담아 두셔서 싱싱한 마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